Day 46.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얘들아, 그 transportation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아우, 잘했어요. 뜻이 뭐였지? 뭐, subway, there's a bus, there's like a taxi, so many. 뭐지? 맞아요. 교통수단이죠. 자, 오늘도 교통수단에 관련된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갖고 우리 패턴에서 이용해 볼게요. 준비됐죠? 자, 패턴 3 해보겠습니다. 너는 뭐뭇을 타고 그곳에 갈 수 있어. 거기 어떻게 가요? 할 때 너 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 너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영어로 문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go there by. One more time. 좀 빨리 해볼게. You can go there by. One more time. You can go there by. 자, 그럼 우리 한번 단어를 슝 넣어보자. 너는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갈 수 있어. 제주도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 그쵸? 너는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갈 수 있어. You can go there by 비행기가? Plane, 그렇죠. 한번 다시. You can go there by 슝! Plane. You can go there by plane. 지금 너 혼자서. You can go there by plane. 잘했어요. You can go there by plane. 또 하나 더 해볼게. 너는 보트를 타고 그곳에 갈 수 있어. 조그만한 보트 있잖아요. 이따만하시 큰 거는 우리 배라 그러고 해. 조그만한 배요. 보트라 그러죠? 자, boat. Boat. 자, 한번 넣어볼게요. You can go there by 보트. Boat. 잘했어요. 하나 더. You can go there by boat. 친구 던져서. You can go there by boat. 좀 빨리 하자면 You can go there by boat. 또는 You can go there by plane.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느느느느느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패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무엇은 오전 9시에 떠나. 왜 우리 비행기도 시간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나 홀로 집에 캐빈골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알아요? 그래서 꼭 시간을 지켜서 그 교통수단을 타야 되잖아요. 자, 모모는 오전 9시에 떠나.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The leaves at 9 a.m. 오, 어렵지 않아? 다시. The leaves at 9 a.m. leave는요, 떠나다라는 동사 단어예요. 자, 9 a.m. a.m.은 뭐예요? 바로 오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한번 슝 넣어볼게요. 그 배는 오전 9시에 떠나. 어떻게 말할래? 자, 배가 영어로 아까 조그만 거는 보트였고 큰 거는 배, ship라 그러죠.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The ship leaves at 9 a.m. One more time. The ship leaves at 9 a.m. 지금 혼자서 The ship leaves at 9 a.m. 아우,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이용해볼까요? 그 기차는 오전 9시에 떠나. 기차는 영어로? 맞았어요.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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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train 단어 넣어볼게요. The train leaves at 9 a.m. One more time. The train leaves at 9 a.m. 지금 혼자서 천천히. 알겠어. The train leaves at
9 AM. 잘했어요. 얘들아, train도 추 발음해 줄 거예요. TR 있으면 무조건 줄었을 때 추 발음해 줄게요. Train, train, train. 훨씬 쉽죠? 자, 이렇게까지 transportation, 우리 교통수단에 관한 단어들을 이용하여 만든 pattern 3 and 4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통수단 탈 때 우리 초코 언니랑 배운 패턴 생각나서 막막막막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Bye!